페어팩스의 행정 수장들을 선출하고 주 상하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버지니아 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애난데일에 있는 투표장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통합 한인 노인회에서는 운전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차량을 동원해 모셔 다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아침에 왔다 갔지만도 한인의 정체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인들의 투표에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또한 한인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것 자체로도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된다며 무조건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에서 잘 안 움직여요. 다 같이 와서 뭐니 해도 한인들을 위해서 투표하여 뽑아주세요. 아, 투표는 해야죠. 한국인으로 여기 사는데 페펙스에 그렇지 않아도 선거를 많이 해야만 우리한테 혜택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슈퍼바이저를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9명과 의장 등 10명을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사업하고 있는 디스트릭트의 수장을 새로 뽑는 것이라 한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애난데일 등지를 관할하는 메이슨 디스트릭트에서는 오랫동안 일해온 페니그로스 슈퍼바이저가 은퇴함에 따라 민주당의 안드레스 지메네스 후보가 당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중에서 유일한 공화당 후보인 스프링필드 디스트릭트의 팻 헤리티 슈퍼바이저가 5선에 성공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특히 주 상원 의원 40명과 주 하원 의원 100명 전원을 새로 뽑아서 주의회의 다수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주 상원은 민주당이 22대 18로 다수당을 차지해온 반면 주 하원은 공화당이 52대 48로 분점해왔기 때문에 상하원 분할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는 자신이 선거 대상이 아님에도 공화당 주 상하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1,9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해에 투표를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도 모든 투표에 누굴 찍던지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한인 유권자들을 독려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